사주거나 할 때 아 내가 사줄게 진짜 열었어 빨리 빨리 막 이러니까 막 이걸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옆으로 가고 나는 사로잡겠습니다 둘 셋 버추얼 넘버 안녕하세요 시크 넘버입니다 日本の皆さんお久しぶりです。こうやって6人の私たちの新しい姿にびっくりしているファン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変わらない声援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もメンバーも日本が大好きなので、いつか日本に行った時には私たちに会いに来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시크릿 넘버에 합류하게 되어서 우리 라키들이랑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도 나올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한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주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고 잘 안 와닿아서 근데 이제 매 무대 설 때마다 근데 굉장히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복잡한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데뷔를 하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직캠이 뜨는 거랑 그리고 이제 멤버랑 같이 새벽 연습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 더 이상 행복 아니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네 그래? 다 잃었어 더 위로 올라가야죠 우리 제 로망을 다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이번 앨범은요 싱글 3집으로 돌아왔는데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것 같고 이번 타이틀곡 불토는 아주 레트로한 신스베이스가 묵직한 그리고 비트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신나는 댄스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또 제시님이 작사에 참여해주신 것 또한 저희의 엄청난 든든한 앨범의 그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앨범이 두 개 있어야 하나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반반으로 돼 있거든요, 앨범이. 핑크색이랑 블루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합쳐야 이제 하나가 된답니다. 저는 무대를 하니까 그 바핑 바핑 그 부분이 되게 뭔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거기에만 제스처를 매일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또 주시네. 약간 저희끼리 밈처럼 쓰는 건데 그 가사 중에 지갑을 열었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사주거나 할 때 아 내가 사줄게 지갑을 열었어 지갑을 열었어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합니다. 되게 귀에 이렇게 쏙쏙 박히는 랩이에요. 역시 제시 선배님. 그리고 저희의 반전되는 매력을 담은 수록곡이 아 그쵸 그것도 포인트죠 또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작사를 우리 지니 언니가 또 포인트가 그게 안무가 맞아요 2절까지 썼거든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넘쳐나네요 넘쳐나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번에 저희 핫한 가사 안 들어볼 수 없죠 You and I 하는 게 되기 원해 You and I 하는 게 되기 원해 Baby love me hard hold me closer to your butt 시간이 지나가도 더 뜨거워지잖아 긴 말은 안 해도 너도 이미 알잖아 이미 알잖아 너무 좋아 여기 긴 말은 안 해도 너도 이미 알잖아 킥킥춤이라고요 이거 다리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차는 킥킥 댄스라고 합니다 5, 4, 3, 4 모두 다 welcome to my world, world. 와! 또 하나가 펄럭 불타는 토요일 밤 너야 모두 다 get on the floor tonight 펄럭 네, 냥냥춤도 있어요 냥냥춤도 있죠 또
앉을 수 없습니다. Dance on a Saturday night. Dance on a Saturday night. 흔들어 모두 다 get on the floor tonight. Ooh, ooh, ooh. Yeah. 저 이게 저랑 주 같이 찍은 신인데 같이 그 볼링 치고 있는데 카메라가 딱 있어요 거기에. 카메라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왼쪽으로 치는데 그냥 카메라에서 또 어떻게 그냥 막 스트라이크처럼 해야 된다. 아 이게 빠싱으로 보고도 아 잘했다고 네. 스트라이크라고. 아~ 스트라이크처럼. 맞아. 그런 표정은 스트라이크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봐도 왼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단체로 모여서 당구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못 쳐가지고. 맞아. 결국엔 그나마 레아 언니가 잘해가지고 그 또 시간이 엄청 촉박했잖아요. 그때. 빨리 빨리 막 이러니까. 빨리 막 이걸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옆으로 가고. 근데 결국엔 또 해냈죠. 근데 너무 짧게 남았어. 그래도 맞아. 나왔어요. 뮤비에. 딱 언니 치는 그러니까. 거의 엔딩이 나.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각자의 개성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국적 멤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딜 가서도 인사를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엄청난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톱10 어워즈에서 네. 일본과 아, 맞아, 맞아. 1위를 차지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 엄마가 진짜 엄마 잘 그런 거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컴백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컴백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근데 그때 저한테 일본에서 뭐 1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온 거야. 어머니까지. 그래서 엄마가 되게 기뻐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기뻐해줬어요. 혹시 멤버분들 레아씨랑 같이 일본 가본 적 있어요? 다 같이? 없죠. 데뷔했을 때쯤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일본을 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먹기. 진이 진짜 일본 가면 엄청 많이 먹는데요. 진짜 3일 만에 5kg 찐 적 있습니다. 뭐가 가장 맛있었어요? 라멘. 미소 라멘. 맛있어. 아~ 라멘 세 개를 다 먹던데요? 아니, 왜냐면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맛은 다 맛봐야 되겠고 세 개를 시켜서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와 놀라워 놀라워. 나는 아,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 우와 맞아. 우리 집에 오면 다 같이 자자. 다 같이 자자. 우리 집에서. 그러자. 다 같이 자자. 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내년쯤에는 우리는 꼭 가고 싶다. 해외에 가서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치킨 엄마였습니다.